모셔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못 지킨 분이 한 분 계셨죠? 노무현 대통령님이십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분신이 오셨습니다. 문재인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문재인 나경원 후보는 대한민국 1%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 0.01% 특권 부유층입니다. 사학재벌 집안에 재산 더 많습니다. 빌딩 하나 사고 팔아서 간단하게 10매득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피부관리 하느라고 억대 클리닉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권 부유층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데 거기에 대해서 권력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려면 부와 권력, 명예 이게 서로 나눠져야 되는데 대한민국 특권 부유층들은 거기에 권력도 손에 쥐고 명예도 손에 쥐고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는 이제는 충분히 가졌으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는 공익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권력을 바라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 늘리고 자기 개인 이익 더 늘려가겠다는 욕심으로 그런 탐욕으로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 내곡동 땅 사건으로 다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대체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문통 터지는 것은요. 그렇게 권력을 쥐고 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 사회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헌신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당이 지금 박원순 후보에게 하는 거 보십시오. 시민운동 잘했지만 현실정치는 시민운동하고 다르다. 정치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까? 박원순 후보가 시민운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온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 박원순 후보가 해온 시민운동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 박원순을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욕을 앞서서 가장 많이 받은 분이 노무현 대통령님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님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했다는 사실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득표를 가장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압도적 승리라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얻은 표가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많습니다. 와!
그렇게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 역사상 가장 많은 국민들이 지지한 대통령,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 땅의 편권층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까? 개인기간 내내 모욕하고 퇴임 후에도 모욕을 거치지 않았죠? 여러분, 이런 특헌정 들어있는 행태들 어떻게 심판합니까? 예, 투표로 심판해야죠. 이놈 저놈 다 똑같아. 누가 해도 뭐 큰 차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을 정치를 외면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게끔 하는 것, 그게 지금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네거티브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다 함께 투표장에 가서 이런 협헌청들이 투표를 계속 이어가려는 이런 드러놓고 드러우기도, 예, 우리가 놀아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분명히 봐줘야 됩니다. 단지 일부 김어준 총수가 박주고 정치 그런 책을 냈습니다만, 그 법으로 말하자면 저는 박주고 투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0월 26일 다 함께 투표장에 가시겠습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는 모든 분들한테 다 연락해서 손을 끌고 다 함께 투표장으로 데리고 나가시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표님들과 총리님, 그리고 문재인 이사장님 말씀까지 다 들으니까 너무 길어요. 지루하신가요? 지루하신가요? 아니요. 그럼 즐거우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안 보이시죠? 세종문화회관 옆이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느라고 안 보이시죠? 광화문 광장이, 오세훈이 만든 광화문 광장이 우리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하는 데에는 가장 큰 힘을 보태신 분이 계십니다. 가장 큰 힘을 보탠 정당이 있습니다. 맞죠, 그거는?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 시민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해 주신 당이 어디죠? 민노당도 함께 단일화를 했지만, 그렇죠? 어디죠? 민주당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민주당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손학규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 진보 세력이 하나가 된 걸 오늘 여러분 확인하셨죠? 우리 박원순 후보가 야권 대통합의 기수가 된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죠?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박원순 후보의 연설 들으셨죠? 네! 정직하지요? 네!
박원순 후보는 이깁니다. 우리는 박원순 시장을 만들게 됩니다. 왜? 정의가 이기니까 박원순이 이깁니다. 엊그저께 서울 잠실벌에 모인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만 외식인들, 외식업자 여러분들께서 갖고 나온 팻말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불나서 나왔다. 우리 없는 사람도 좀 먹고 살자. 없는 사람도 좀 같이 살자. 우리 서민들의 힘의 진화우성이었습니다. 서민들 생활은 이러한데 저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민생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퇴임 후에 사저 챙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의한 정권 탐욕의 끼들은 특권층 이번 박원순을 남세워서 무찔러내야 합니다. 정의가 이겨야 합니다. 박원순이 남세워야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 있는 집 아이 없는 집 아이 차별하지 말고 어린아이들 특히 없는 집 어린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자고 하는 무상급식, 이 부패와 특권층 한나라당 오세훈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시민이 분노한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이 안구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오세훈을 물러쳐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박원순을 앞세워서 복지사회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취급을 받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 복지사회 박원순을 앞세워서 열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고 마음을 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원순 후보를 우리 민주당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전체 단결하고 일어섰습니다. 서울에 48개 지구당이 일어섰고 전국 245개 지구당이 전 동력을, 전 당력을 동원해서 서울 시민들 박원순을 찍자고 다 같이 권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민주당 박원순의 당선이 민주당의 승리이고 박원순의 당선이 더 큰 민주당을 만든다는 것,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다 하나가 되어서 내년도 정권교체의 길로 나간다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월계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변화의 물길에 맨 앞장에 선 박원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갑시다. 한점밖에 안 되는 특권층 1% 탐욕에 가득 찬 특권층을 몰아내고 99% 서민 중산층 우리 국민들 사는 길로 나아갑시다. 자, 이 변화의 건물견
같이 손을 잡으시고.